가라 아케와 돈꼬츠 라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씨. 이거. 오, 불안하다. 나 지금 불안하다. 어이구, 씨. 내 용물이 이렇네요. 여기다 이걸 구워 먹으면 되나 봐. 적당히 부으라고 이렇게 포장해 준 것 같은데, 그지? 다 부어도 되나요? 가라아케부터 먹도록 하지. 두 개 세트에 11,500원인데 뭐 배달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뭐 각종 할인을 받아서 결국에 7,700원으로. 각종 할인을 받아서 결국에 7,700원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아래 라면이 들어있구만. 이거 라면이 끓어야 되나요, 이거?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끓여져 있는 거를 해가지고 국물을 넣어서 먹는 거겠지. 아, 이게 바로 돼지고기 메인 그거군요. 보쌈 고기 맛이네. 아, 이 국물 맛이 있는데,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아, 가라아케입니다. 아, 이거 국물 맛 뭐라고 하죠? 와, 이거 무슨 맛 있는데? 그, 이 맛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이 맛. 아, 설렁탕 같은 느낌인가? 설렁탕 같은 거 했으면 바로 알았을 것 같은데. 아, 무슨 느낌이지, 이게? 어쨌든 맛있는 맛이야. 좋아. 나쁘지 않네.
근데 약간 느끼하긴 하다. 느끼한 맛이에요. 깔끔한 맛보다는 약간 느끼한 맛이 강하네. 아, 그래서 있죠. 여기 뭐 줬는데. 아, 그래서 단무지를 줬구나. 뭔가 좀 느끼하더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 먹는데. 아, 매워. 아, 매운 단무지를 줬네. 와. 이런. 아, 햄버거 먹방이 뭐 하게 되면 말씀드리죠. 근데 나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해. 뜨거워. 근데 가라앗게는 좋아해요. 가라앗게 맛있어. 나 고구마 튀김, 떡볶이집에서 파는 튀김 있잖아. 그런 걸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튀김을 안 좋아해. 약간 기름 범벅 느낌 나잖아.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 아, 매워. 근데 뭐 줘야 돼요? 느끼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배불러요. 배불러요. 이런 국물은 몸에 존나 먹으면은 몸에 좋은 국물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존나 몸에.
우리 설렁탕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는 약간 국물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배불러. 국물의 힘인 것 같은데, 진짜로. 다 먹었어요. 콩나물. 벌써 다 먹었구만. 순식간이군. 오늘의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